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동과 접촉이 많았던 추석 연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다음 달 황금 연휴와 단풍철을 앞두고 대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며 경선에서 처음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가 제기한 공약 베끼기 의혹에 윤석열 후보는 공약 설계 참여자의 명단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유 후보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는 등 두 후보의 공약 수절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분 1%의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은행법에 따라 민간 분양을 독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천대유가 특혜를 보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